우크라이나의 평화가 올까? 우크라이나에서 전해지는 전황을 종합해보면 전쟁은 조기에 끝나지 않을 전망이다. 이대로 가면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예측하듯 소모전이 되어 양측 모두 큰 인명 손실을 입을 게 뻔하다. 아마도 지금 상황이라면 교착 국면에서도 러시아가 조금씩 점령지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러면 이런 조건에서 어떻게 평화가 가능할까? 우리가 겪은 3년간의 전쟁은 초기 1년 동안 진행된 치열한 열전, 이후 2년 동안의 지루한 정전협상으로 채워졌다. 정전협상 기간 동안 양측은 본회담 159회 이와 관련된 각종 회담 765회를 진행하였다. 거의 매일 회의를 한 셈이다. 그 결과 1952년 1월 27일 군사분계선 문제가 양측 합의로 타결되는 1차 성과를 얻었다. 하지만 이후에도 전투는 계속되었다. 북한 지역은 이 시기에 미군의 융단 폭격으로 도시란 도시는 다 초토화되었다. 그럼에도 지상전은 어느 일방이 상대방을 압도할 수 없는 교착 상태였다. 이 상태에서 치러진 교전으로 초기 1년 동안 희생된 숫자보다 더 많은 군인들이 전사하였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리 싸울 필요도 실익도 적은 어처구니 없는 일이었다. 더욱이 안타까운 일은 그리 오래 협상을 진행했음에도 평화협정에 준하는 휴전협정을 맺지 못하고 전투 행위만 정지하는 정전협정으로 끝을 맺은 것이다. 물론 이 협정의 군사분계선, 포로송환 등의 의제와 같이 평화협정 요소가 들어있긴 했으나 국내법적, 국제법적 효력을 갖는 정치적 합의가 아니었기에 한반도는 전쟁의 일시적 중지 상태에 머물게 되었다. 이처럼 힘이 비슷한 상대들끼리는 전쟁을 끝내기가 쉽지 않다. 만일 소련의 스탈린이 급작스럽게 사망하지 않았다면, 또한 미국 조야의 협상 압력이 크지 않았다면 이 전쟁은 더 오래 지속되었을지 모른다. 이런 우리의 경험에 비춰볼 때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결도 쉽지 않은 과정이 될 것 같다. 전쟁을 끝내는 경우의 수는 여러 가지다. 대표적인 방식 몇 가지만 살펴본다. 첫째, 일방이 타방을 압도하는 것이다. 이를테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게 항복을 받아내거나 우크라이나가 러시아군을 자국 영토에서 완전히 몰아내고 제침을 방어할 수 있을 만큼 방비를 튼튼히 한 경우다. 안타깝게도 이 방안은 현재로서는 실현 가능성이 낮다. 전투가 교착 국면이기 때문이다. 교착은 말 그대로 어느 일방이 상대방을 압도하지 못하고 대등한 싸움이 벌어지는 상태를 가리킨다. 러시아의 진군 속도가 현저히 느려졌고 시간이 흐를수록 우크라이나에 대한 서방의 무기 지원으로 이 속도는 더 느려질 전망이다. 이 상황이라면 앞으로도 지리한 공방이 계속될 것이다. 결국 소모전이 되리라는 것이다. 현재 우크라이나는 간신히 방어만 할 뿐 격퇴로까지 나가지는 못하고 있다. 오히려 객관적 정황은 속도가 느리지만 그래도 러시아가 조금씩 점령 지역을 넓혀가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양측 모두 평화협상에 나서기 어렵다. 둘째, 두 나라의 힘을 월등히 추월하는 제세자가 개입하여 전쟁을 강제로 멈추게 하는 방안이다. 대표적인 방법이 유엔이 평화유지군을 투입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방안은 실현될 가능성이 낮다. 이러한 기능을 하는 유엔이 현재 사실상 식물인간 상태이기 때문이다. 다들 알다시피 현재의 전쟁은 겉으로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싸움처럼 보이지만 우크라이나 배후에는 미국과 나토가 있다. 러시아에는 적극 동조는 안 하는 것처럼 보이나 결정적인 순간에 러시아와 한편이 되어줄 중국이 있다.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들이 두 진영으로 나뉘어 싸우는 형국이다. 그러니 유엔 평화유지군을 구성하는 일도 파견하는 일도 현재 구도 안에서는 불가능하다. 설사 평화유지군을 파견한다 하더라도 이 파견이 오히려 확전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될 일이 아니다. 셋째, 두 나라와 밀접한 관련을 맺는 국가들이 중재단을 구성하는 방안이다. 터키, 인도 정도가 유력할 듯하다. 이 나라들은 그동안 양진영과 적당한 거리를 유지해왔기에 혹시 이들이 중재에 나선다면 협상이 가능할 수 있다. 이 경우 문제는 양진영에서 두 나라를 중재 당사자로 인정할 수 있을까인데 인도는 미국이 꺼릴 가능성이 있다. 인도가 미국과 서방의 대러시아 제재에 동참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측면이 러시아가 인도를 신뢰할 수 있는 조건이기도 하기에 양측이 전쟁을 끝낼 의사만 있다면 껄끄러워도 수용될 여지가 있다. 다만 이 중재가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교전 당사국들이 전쟁을 끝낼 의사가 있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다. 안타깝게도 러시아는 전쟁을 끝낼 의사가 없어 보인다. 아무래도 전과가 적어서일 터이다. 푸틴의 속내를 알 수 없지만 그가 지금 상태에서 전쟁을 멈추기에는 국내외적으로 체면이 많이 깎인 상태다.
우크라이나는 이 상태에서 종전을 하면 영토의 일부를 내주어야 한다. 나토 가입도 포기해야 한다. 젤렌스키가 국민들에게 굴욕적인 협상이라 비난받을 가능성도 크다. 외교의 천재라는 미국의 헨리 키신저, 공세적 현실주의자 미어 샤이머는 협상 조건으로 우크라이나가 동쪽 영토를 포기해야 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은 러시아가 수치감을 느끼지 않을 정도의 전과를 보장해야 한다는 의미로 말했다가 우크라이나로부터 비난을 받았다. 이처럼 현 상태에서 외교적 해법을 찾게 되면 우크라이나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결과가 나올 게 뻔하다. 키신저와 마크롱의 이야기가 빈말이 아닐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주권 국가인 우크라이나가 수용하기 어려운 제안이다. 넷째, 러시아가 스스로 물러나는 방안이다. 교전을 중지하고 점령한 영토를 우크라이나에 반환하고 물러나는 것이다. 전혀 가능성이 없는 일은 아니지만 이 역시도 실현 가능성이 낮다. 일단 러시아가 국내외적으로 체면을 구겼다고 말했는데 이 상태에서 물러나면 시쳇말로 모양이 빠지는 일이 되기 때문이다. 러시아가 전쟁을 더 이상 수행할 수 없을 정도의 경제 상태가 되는 것도 가정해 볼 수 있다. 서방이 가한 최대의 경제 제재가 완벽히 작동하여 러시아 경제가 파탄 직전이어서 모양 빠지는 것을 생각할 겨를 없이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에서 다급히 꽁무니를 뺐던 것처럼 빠져나가는 것이다. 안타깝게도 러시아가 그럴 처지는 아니다. 서방의 제재로 어려움을 겪을지언정 꽁무니를 빼야 할 상태는 아니라는 것이다. 러시아는 올겨울이 되면 오히려 서방이 경제난을 겪을 것이라 후언한다. 마지막으로 전 세계의 모든 시민들이 단결하여 도덕적 압력을 행사하는 것이다. 여기엔 종교인들의 기도, 평화시위도 포함된다. 현재 종교와 각국의 시민사회는 러시아에 도덕적 압력을 행사하기 위해 분투하고 있다. 그러나 러시아는 이들의 말에 귀를 기울일 의사가 없어 보인다. 아마 푸틴은 지구상의 수많은 현실주의자들처럼 이 세상에 힘 말고 다른 해결 방안이 있느냐고 이들을 비웃을 것 같다. 한반도 통일을 위해 정전협정 직후인 1954년에 열렸던 제네바 회담에서 주울레가 협상의 난망함을 지켜보다 힘으로 해결하지 못한 일을 정치로 풀 수 없다고 말한 바 있는데 푸틴도 이 말을 속으로 되뇌일 것 같다. 다수의 전문가들은 전쟁의 원인을 알아야 해법도 찾을 수 있다고 말한다. 이 말은 푸틴과 러시아의 정책 결정자들이 어떤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전쟁을 시작했는지 정확히 알아야 협상의 실마리를 풀 수 있다는 의미다. 아쉽게도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킨 목적은 추정만 할 뿐 정확히 알 방법이 없다. 각 나라가 대통령 기록물에 비밀을 걸어 수십 년씩 봉인을 하는 형편이니 말이다. 봉인한 기록물조차 애초 의도를 숨기고 작성한 것이거나 비밀 해제 기간이 지나도 해제하지 않으면 더욱이 알아낼 방법이 없다. 그러니 이 방법에만 목을 매고 있을 수 없다. 앞에서 여러 평화 실현 방안을 타진해보았는데 전쟁을 하지 않는 상태를 가리키는 소극적 평화를 실현하는 일마저 쉽지 않았다. 그러면 마지막 가능성은 필연을 가장한 우연이다. 서방의 바람대로 과거 스탈린이 갑작스레 사망하였듯이 푸틴이 사망하거나 실권하는 것이다. 아마 이렇게 되면 일시적으로 전쟁이 멈추긴 할 것이다. 그러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핵심적 국가 이익으로 생각하는 한 전쟁은 언제든 다시 일어날 것이다. 그러면 국가 해체만이 답이다. 그런데 우연한 천재지변이나 초자연적 종말이 아니고서야 어찌 이런 일이 가능하겠는가? 그리 되지 않으면 완충지대에 있는 나라들은 자기 의사와 상관없이 늘 주권을 침해당하게 된다. 이들의 국가 이익은 존중받지 못할 것이다. 무엇보다 이런 사태가 계속되면 이 세계는 다시 제국주의 시절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유 25 전쟁을 종결하기 위해 진행한 협상은 지난한 과정이었지만 그래도 정전이라는 결과를 낳았다. 힘들기는 했지만 그래도 평화가 전쟁보다 낫다는 것을 쌍방이 인정했기에 도달한 결론이었다. 그렇다. 전쟁이 평화보다 나을 수 없다. 예방이 최고의 방법이다. 그러나 불가피하게 전쟁이 터졌다면 조기에 수습하는 것이 차선이다. 전쟁은 시작되는 순간 누구도 승자일 수 없다. 승자가 된다 해도 상처뿐인 영광이다. 그래서 전쟁과 평화를 연구하는 이들은 이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전쟁을 하지 않을 방법을 찾기 위해 골몰한다. 10번 예측해서 한 번을 맞추는 한이 있어도 그 한 번 막은 전쟁을 통해 희생을 줄일 수 있어서다. 이미 벌어진 일이라면 어떻게든 수습해서 소극적인 평화 상태라도 만드는 일이 우리 양심적인 시민들이 해야 할 일이다. 세력 균형이 아닌 시민들이 주체가 되는 평화를 실현하는 일이 우리가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다. 이를 위해 무엇이라도 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다시 이 세계는 야만적인 제국주의 시대로 돌아갈 것이니 말이다.
공동선언은 지난 1993년 김수환 추기경님을 비롯 가톨릭, 개신교, 불교, 원불교 등의 진보적인 종교인과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분들을 중심으로 우리 사회가 다 함께 사는 민주주의를 이룩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창간되었습니다. 공동선언은 모든 종교가 추구하는 무생명의 화해와 평화를 통해 민주주의의 완성을 추구합니다. 종교가 화해보다는 반목, 평화보다는 갈등의 지렛대 구실을 해온 게 현실입니다. 공동선언은 종교 간 이해의 벽을 뛰어넘고 형식적 교리의 틀을 극복하여 다 함께 사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공동선언은 공동의 가치인 생명의 화해와 평화를 바탕으로 우리 사회와 나 자신을 되돌아보고 문명사적 차원의 대안을 모색합니다. 아울러 파편화된 개인을 넘어서 생명의 가치를 다 함께 추구하는 협동적 공동체 문화를 뿌리내리고자 합니다. 공동선언은 종교인과 일반인이 함께 만드는 다 함께 사는 민주주의 완성을 위해 범종교적, 범시민적 공동체 잡지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동선이 창간된 지도 어느덧 30년. 그동안 세상은 디지털 시대로 급격히 변화되어 가고 있지만 세상은 여전히 공동선이 뒷전에 밀려있고 평화는 아득해 보입니다. 앞으로도 공동선은 세상의 정의와 평화를 위해 작은 발걸음이지만 계속하고자 합니다. 공동선 발간에 공동선 번님의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더불어 정기구독과 정기후원을 부탁드리며 후원금 및 정기구독료 자동이체로 도움을 주시면 소중히 사용하겠습니다. 후원금 자동이체를 신청하여 주시면 공동선을 계속 보내드립니다. 기존 정기구독자님이 정기후원을 신청하여 주시면 정기구독료를 대체하며 나머지 금액은 발간 후원금 및 공동선이 필요한 곳에 보내는 비용으로 소중히 사용합니다.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길 바랍니다.